안녕하세요. 산하초 나라입니다. 들러 나왔습니다. 멀리서 보면은 소리쟁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수영처럼 비슷하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유심히 잎을 보면은 줄기대 잎이 완전히 감싸지 않고 감싸듯이 빗겨서 이렇게 있는 게 수영이고, 오른쪽 화면처럼 잎과 원줄기 사이에 잎줄기가 있어서 떨어져서 보이는 게 소리쟁이입니다. 그리고 또 뿌리로 구별하면 잠시 후에 뿌리 모습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수영의 씨앗이 익어가고 있습니다. 수영 씨앗을 몇 개 이렇게 채취합니다. 보십시오. 설명을 돕기 위해서 수영 뿌리를 이렇게 채취했습니다. 수영 뿌리는 여기 보시다시피, 자 여기 보십시오.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뿌리를 하고 있죠. 이게 수영 뿌리이고, 소리쟁이 뿌리는 줄기 밑에 굵은 한 줄기가 내려서 고구마처럼 굵고 노란 것이 바로 소리쟁이고,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것은 수영의 뿌리입니다. 이 가는 것도 있고 좀 더 굵어진 이것도 있습니다. 이게 수영의 뿌리입니다. 보기만 해도 강한 약성이 우러납니다. 이처럼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, 이렇게 수영 뿌리, 뿌리가 명약입니다. 이 수영 뿌리를 수시로 채취를 해서 당금수를 담아 먹습니다. 일주일 정도 되면은 노랗게 우러납니다. 그러면 하루 한 잔씩 드시면 관절에 물이 차고 열이 나는 습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효이죠. 이미 알려진 아주 명약초이죠.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거의 안진병이나 다름없이 지내던 그런 사람이 이 수영 뿌리 당금수를 먹고 멀쩡하게 나은 사람이 여럿 있을 만큼 이 수영 뿌리가 당금술로 드시면 그렇게 명약인 것입니다. 이처럼 수영 뿌리는 당금술로 해서 먹고 효소 담아서 감주로도 해서 먹습니다. 효소로 담아서 드실 때는 이 꽃이 필 때 전초를 채취하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를 뺍니다. 해서 설탕과 비율을 1:1로 해갖고 100일 이상 숙성을 시켜서 찌꺼기는 건져내고 냉장 보관했다. 드실 때는 생수에 희석해서 마시면 좋습니다. 물론 발효는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. 또 감주로 해서 드실 때는 이 수영을 뿌리채 뽑아서 푹 삶은 다음 엿기름을 넣고 삭혀서 찌꺼기는 짜서 버리고 감주를 만들어 마시면 갖가지 위장병 치료에 특효입니다. 그 외에도 위궤양, 위하수, 소화불량 같은 경우 위장병 치료라든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소변이 잘 나오게 담석, 신장결석, 방광염, 습진, 부종, 피부병 등의 효과를 봅니다.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는 게 좋고 신맛을 내는 수산이 요루결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생으로는 먹지 말고 가급적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관절염의 특효요, 위장의 특효인 바로 수영 뿌리였습니다.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